아, 요즘에는 네. 진짜 집안에 묵혀져 있는 때도 많고요. 많죠, 많죠. 외부 공기도 안 좋고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와, 집을 한번 막 삶아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청소의 끝판왕은 스팀이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스팀을 쫙 했을 때 그 속 시원한 네.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오플랜이 이를 낼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스팀 청소기 소개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성비가 네. 너무나 좋습니다. 사양 대비 가격을 꼭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브랜드 네. 네오플랜 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요즘 날씨가 워낙 건조합니다. 그쵸. 건조할 때 우리 어머님도 위에다 분무기로 쭉 뿌리세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먼지들을 바닥에 쭉 내려서 지금 스팀으로 한번 싹 닦아냈을 때 그 뭔가 좀 뽀도독한 느낌을 네. 이 시간에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 속 시원했던 예. 느낌을 오늘 그렇죠.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지금 방송 보셨을 때 네.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맞아요. 방송 중에 사시는 거랑 방송 끝나고 사시는 거랑 빠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지금 그래도 본체 보고 계시고요. 네. 위에 노즐 들어가 있죠. 네. 걸레 함께 보시는데 네. 아래쪽에 거치대를 함께 드려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만 네. 드릴 겁니다. 방송에서만 드리기 네. 때문에 이 혜택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네. 무엇보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뽀도독한 이런 혜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게 거예요. 스팀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탠드로도 네. 쓰실 수가 있고요. 아예 뽑으시면 제가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핸디로도 그래서 듀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옆쪽에 보시면 물 딱 넣어주시고요. 버튼 그냥 누르기만 하시면 끝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버튼 뭐 계속 누르고 있을 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강약 조절을 다 해보실 수가 있어서 스팀을 세게도 하실 수 있고 약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네. 더 좋은 거는 네. 여기가 아주 플렉시블해요. 그래서 상하 좌우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동하시면서 편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모서리까지 삼각형이니까 맞아요. 흠이 진데 구석진데까지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고객님 스팀 뭐 청소기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닦는 거 마찬가지고 네. 다 일자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얘는요. 지금 보시면 헤드부터 좀 보여드리면 보세요. 삼각형. 네. 우리가 사각의 중간에 모서리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스팀이 쭉 나오는데 7개 7개 총 14개에서 스팀이 쫙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스팀을 만들어내는 게 순간 가열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이 약 25분 동안 25분. 쭉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겨울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스팀 청소가 중요한 이유가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염을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닦아볼 거예요. 이런 카펫에 물들면 그렇죠. 이거 세탁해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스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팀이 쫙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오염 된 것들. 그러니까 이거 이게 자체가 돼요? 돼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러그나 카펫이나 이런 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청소해? 여기 진공청소기 안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스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보세요. 이렇게 쭉 스팀이 한번 정리를 해주면 네. 아무래도 바닥에 큰 지장 없이 쭉 청소를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고 네. 난 다음에 그 뽀송한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스팀력이 얼마나 좋은지 눈으로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순간 가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이 스팀의 양이요. 지금 보세요. 바닥까지 쭉 내려오는 이 느낌. 그래서 이 스팀은 아마 우리 많은 고객님들이 아실 테지만 네. 살균 테스트 완료 받았기 때문에 네. 살균 청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99.9%의 네. 살균 테스트 완료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네. 바닥 추우니까 러그 많이 깔아두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제대로 청소해보신 분들 안 계시죠? 맞아요. 연장관을 네. 끼더라도 이 밑에까지 쭉 스팀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와. 그럼 이거 가지고 러그에 여러 네. 가지 혹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살균 테스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균되는 청소가 가능한 겁니다. 이래서 러그도 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창호실에 스캔으로 쓰셨는데 네. 저는 아예 지금 핸드로 바뀌었고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네. 스팀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이 스팀으로 왜 소파 같은 데 있죠? 네. 사실 패브릭 소파를 쓰시는 분들 아이들 곰 인형 있어요.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것들도 물고 빨고 하는데 청소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스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스팀이 아니라 지금 보이십니까? 살균 테스트 완료 네. 99.9%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이제는 스팀으로 살균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러그나 네. 카펫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바닥도 청소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이런 뭐 장판 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마루 네. 이런 데 여러 가지 때들이 쫙 언제나 모여 있습니다. 쌓여 근데 지금 있죠? 보시면 보세요.
깔끔하죠? 예. 깨끗하죠? 그런데도 앞쪽이 뾰족하니까 모서리 청소하시기 너무나 괜찮고 그쵸. 한 번만 닦아주시더라도 이게 고객님 그냥 흡입으로 되는 바닥과 그래도 뽀도독하게 한번 닦은 건 다른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게 앞쪽이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서리 청소하시기도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딱 보여요. 딱 붙어요. 네. 삼각형이 이래서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번만 싹싹싹 지나가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남게 되는 먼지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때들 그쵸.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 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왼쪽 오른쪽 그래서 여러 가지 모서리 청소하시는데 정말 편한 게 이 앞쪽에 헤드 브러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 하나를 만드는 맞아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썼을 때 얼마나 잘 되는지를 그렇죠. 보여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소파에 네. 러그의 바닥에 심지어 여러분 위생이 네.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죠? 주방이죠. 주방이잖아요. 부엌이죠. 네. 근데 여기에 진짜 온갖 찌든 때들이 많아요. 이게 날씨 그러니까 집안의 온도가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가지 냄새가 올라옵니다. 네. 특히나 이런 데 뭘 해줘야 되냐면 살균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네. 살균을 해주셔야 99.9% 살균 테스트 완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데 뭐 설거지를 많이 하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데 여러 가지 물때가 많이 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물때가 끼더라도요. 한번 쭉 지나가 보면 이렇게 어머. 막 때가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뾰족물이 그냥 흘러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 가면 새까맣게 돼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데 한번 닦아보잖아요. 네. 딱 닦아보면 깨끗하지만 남는 건 이렇게 잘 남는다는 거. 네. 그렇죠. 여기에서 씻고 닦고 먹고 다 했던 건데 네. 진짜 여기 진짜 가스레인지 주변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찌개 국물 떨어졌죠. 소스 떨어졌죠. 네. 이거 하루 이틀 묵혀놨죠. 이러면 아주 꾸덕꾸덕해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상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닦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딱 위쪽을 빼내시고 네. 이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국물이 한번 넘치고 계속 불하고 닿게 되면 여기가 꾸덕꾸덕꾸덕 굳게 됩니다. 네. 안 닦여 그러면? 안 닦여요. 안 닦여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스팀을 한번 싹 싸주니까 스팀 샤워. 불렸네. 불렸어. 때를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네. 이게 스테인리스에 크게 스크래치가 안 생기니까 네. 더더욱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네. 한번 이렇게 싹 닦아내시면 우와 이 찌든 때 이 꾸중물이 여러분 네. 이렇게 닦여 나온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스팀 청소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 네. 거 요즘에 가스레인지 뒷면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이나 막 이런 것들 놓으세요. 근데 여기 안 철수세미도 안 닦여. 그러니까 근데 이런 데도 한번 저희가 핸드용으로 딱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네. 한번 쭉 지나가시면 삼각형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한번 싹 닦고 또 한번 싹 지나가면 와. 여러 가지 때들 이런 네. 때들 내가 정말 너무나 답답하셨잖아요. 세상에 한 번만 싹 지나가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여러분 네. 냅킨으로 싹 닦아주시면 끝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네. 이런 거 묵혀두시고 그러니까 이거 묵혀두시고 사실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저희 네. 지금 99.9% 살균 그렇죠. 테스트 완료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팀으로 살균하시고요. 네. 또 하나 남은 데가 욕실. 여기서 욕실. 얼굴 씻고 샤워하고 그렇죠. 다 하잖아요. 보통 이런 세면대는요. 네. 우리가 세수 한번 하고 나면은 뭐 여성분들 메이크업 지우고 나면 이 안쪽에 막 물때 장난 아니에요. 기름때, 기름때. 맞아, 기름때. 화장품 기름때. 그렇죠. 이런 데도 수전 같은 데도 한 번씩 이렇게 쭉 해주시면은 네. 이 수전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도 쭉 한번 해보시고 비데로 한번 가볼게요. 비데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이런 데도 정말 뭐라 그럴까 막 튀잖아요. 오염대가 많이 묻어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데도 한번 쭉 스팀 샤워 해주시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살균 청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살균 테스트 완료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살균 청소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왜 네. 여기에다가 엄마들이 막 냄새 나는 거 띄워두고 그렇죠. 막 컬러풀한 물이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제대로 스팀 청소를 하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한 대만 있으시면은 거실부터 방바닥에 주방에 욕실에 베란다에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네. 저희가 방송에서만 이 스탠딩 거치대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치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보관하시는 게 너무 다르죠. 네. 지금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오늘 자동 주문 전화 이용하시면 무조건 2,000원 할인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무이자 이용하시면은 한 달에 19,400원이에요. 네. 이 가격이면은 집에서 스팀 청소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무엇보다 건조한 요즘의 날씨 뭔가 우리 집안을 내가 스팀 샤워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에 네오플랜의 스팀 큐브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치대는 방송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